오늘 내가 만드는 반찬은 집반찬으로 어리굴젓입니다. 굴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 쫙뺀 다음에 소금하고 생강가루에다가 버무려서 냉장고에 한 3, 4일 삭힙니다. 삭힌 거를 지금 꺼내서 어리굴젓 담그고 있고요. 여기에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깨소금하고 넣고 그리고 효소로다가 블루베리 효소 넣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저는 굴만 하는 것보다 건오징어 두 마리를 구워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. 썰어서. 그러면은 더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감칠맛도 나고요. 달짝지근합니다. 제가 조청도, 집에서 만든 조청도 조금 넣었습니다. 어리굴자 완성입니다. 완전 밥도둑이에요. 먹어보니까